시내리 68 읽기 연습 준비 과정에 조금 필요한 읽기 연습. 시내리야 수수감당 먹을래? 조용히 해야 돼. 지금 조금 바쁘시답니다. 어? 이거는 안 되네? 글씨체가 마음에 안 들어. 자, 그래서 이제 통문장용으로 좀 바꿔주고요. 이렇게 바꾸고 얘는 원래 이렇게 해야지.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름 먼저 읽어야지. It's time to get up. 그렇죠, 이런 뜻이죠. 응. 그렇죠. 그래서 get up의 뜻은 뭐고? 일어나다. 일어나다. 어, 잠깐만. 권성모도 이거 지금 시험 잘 안 돼. 아직 안 썼어요. 어, 뒤집어놔. 자, 그래서 이게 하다시죠. 하다시 앞에 투가 붙으면 아, 해리 잘 기억하고 있는 것 같더라. 내가 이 뜻 뭐가 될 수 있었다? 하기 위한. 무슨 소재라면 일어나. 는 것. 일어나기 위하여. 일어나기 위하여. 일어나기 위한 일어나서 중에서 제일 어울리는 건 It's time의 뜻이 시간이다 라는 얘기니까 어떤 일어나기 위한 어떤 시 됐어요? 하다시 앞에 투를 붙여서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Today I have a test Today I have a test 의 뜻은 오늘 나는 시험이다 오케이 영어스럽게 하면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우리말스럽게 하면 오늘 시험 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의 시험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넌 오늘 무엇을 가지게 되었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What? Do you have it today? Have it today 그렇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오케이 누가다? 내가 가진다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하다시 하다시 그 중에서도? 두죠 he, she, it이 가지는 게 아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뭘 가지게 되었니? What do you have today? 뭐라고요? What do you have today? 라고 물어봤더니 Today I have a test 그렇죠. 원래대로 하면 누가다가 제일 앞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I have a test today. Today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그렇죠. 그래서 얘는 강조하려고 여기 있는 거예요. 원래는 여기 가져야 돼요. 오케이, 그래야지 누가다가 제일 앞에 있고 그 중에 하다시 두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Where's my watch? Where's my watch?의 뜻은? 나의 시계는 어디? 그렇죠. 시계의 위치를 묻는 거죠. Where's는 뭐의 줄임말이고 Where is Where is의 줄임말이고 My watch는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래서 그거 어딨니? Where is it? 그렇죠. 내 시계 어딨니? Where is my watch?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t's 6.13 It's 6.13의 뜻은? 6시 13분 그렇죠. 6시 6시 13분이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The number 13 This is bad luck The meter 13 This is bad luck 의 뜻은? 그 숫자 13 아이고야 불운의 징조 This is의 뜻이 이것은 이란 뜻이니까 그렇죠 불운의 징조 이런 얘기고
있고 그러면 this는 뭐 대신 왔어요? 잘 보세요. 이렇게 해도 되죠. 영어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다. 오케이,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The number 13 is bad luck. 됐습니까? The number 13 is bad luck.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 숫자 13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요? 6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고. 그러면 이 말을 영어로 표현하면? What is bad luck? 그렇지. 됐습니까? 뭐가 부르니니? What is bad luck?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bad luck? 그리고 물어봤더니? The number 13. This is bad luck. 오케이. 뭐라고요? The number 13. This is bad luck. 오케이,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I go into the bathroom. I go into the bathroom의 뜻은? 나는 간다. 화장실 안으로.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면 화장실 안으로라는 말을 듣고 싶어요.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렇죠. 그래서 넌 어디 가니? 라고 묻고 싶으면? 고의 뜻은? 하다. 하다시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do you go? 했더니? I go into the bathroom. 그렇죠. I go into the bathroom.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더. The mirror is broken. The mirror is broken. 의 뜻은? 그 거울이 깨졌다.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그 거울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러면 무엇이 깨졌니? 라고 묻고 싶다면? What is broken? 그렇죠. What is broken? 뭐가 깨졌니? What is broken?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broken? 했더니? The mirror is broken. 오케이. 그러면 이 질문 해볼까? 오케이. Broken 이란 대답 듣고 싶어요. 이건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 자, 더 미러 안만 길어봤자 지금 뭐가 보여요? It is. It is가 보이죠? 그럼 우린 뭐 만들면 돼? 그렇죠. Is it 만들면 되겠고 이렇게 하면 그거 어떻니 말이죠? 그거 어떻니? 그러면 it이 뭐 대신 왔어요? 그렇죠? 그럼 거울이 어떤지 묻고 싶으면? How is the mirror?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is the mirror? 했더니? The mirror is broken. 그렇지, the mirror is broken.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Another sign of bad luck. Another sign of bad luck의 뜻은? 오케이, 이런 뜻이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이런 표시하면 무슨 뜻이라 했죠? 어떤 씨가 길어져서 어디로 갔다? 뒤로 간 거니까 우리말 해석은 of bad luck을 먼저 쓰는 거죠. of의 뜻이 뭘 것 같아요? 그러면 of의 뜻이 뭐의 뭐뭐의 라는 뜻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브루나의 또 다른 징조. 오케이. 브루나의 또 다른 징조? Another sign of bad. 오케이. 뭐라고요? Another sign of bad. 이게 조금 어려웠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Now I'm going to school. Now I'm going to school. 의 뜻은? 이제 나는 간다. 가는. 그렇지. 자, 그럼 학교로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그래서 너 지금 이제 지금 어디 가는 중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ere are you going now? 됐습니까? 너 이제 어디 가는 중이니? Where are you going now?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are you going now? 라고 물어봤더니? Now I'm going to school. 오케이, 여기서 누가다? 여기 있죠? 그쵸? 그래서 얘도 또,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래서 또 강조하려고 여기 있는 거고 원래 위치는 I'm going to school now 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제 읽어볼까요? What's that? What's that under the fence? What's that under the fence? 무슨? 이렇게 하는 거죠. What가 무엇이니? 라는 뜻이고 That under the fence의 뜻은? 울타리 밑에 That 저것 네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울타리 밑에 있는 저것 That under the fence 됐습니까? 울타리 밑에 있는 저거 That under the fence. That under the fence.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거 뭐야? 라고 묻는 거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What는 뭐의 줄임말이고 What is의 줄임말이고 그거 뭐니? What is it? What is it?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울타리 밑에 있는 저거 뭐야? What's that under the fence? 오케이. 뭐라고요? It's a black cat. 그 뜻은?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뭐 대신었어요? Another 대신 왔죠? 그렇죠? 얘는 이거의 줄임말이고 뭐야? 그러면 it은 뭐 대신 왔다? That 그렇지, that under the fence. 그렇지, that under the fence. 그래서 울타리 밑에 있는 저것은 검은 고양이에요. That under the fence is a black cat. 뭐라고요? That under the fence is a black cat. That under the fence is a black cat.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Oh no, three signs of bad luck. 그것은 오, 뭐 이거 뭐, 오, 안 돼. 그 다음에 구르네. 그렇지, 아까 거 잘 기억하고 있네. 구르네. 세 가지 진도들. 그렇죠. 세 가지 진도들은 13. 그 다음에 broken mirror. 그 다음 black cat. 됐습니까? 오, 안 돼. 오, no고요. 그 다음에 구르네 세 가지 진조들. 됐습니까? 아까 전에 불운의 또 다른 징조는 another sign of bad luck 이었고요 불운의 세 가지 징조는 three signs of bad luck 그렇지 계속해서 다음 문장 I'm afraid I failed the test 뜻은 오케이, 위례 뜻이 그거니까 그렇죠. 위례 뜻이 뭐죠? 할 것이다. 그렇죠. 근데 다 하면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안 되겠죠. 그렇습니까? 난 두려워요. I'm afraid. 내가 시험을 망치게 되는 것을 I'll fail the test. 오케이, 뭐라고요? I'm afraid. I'm afraid.
I will fail the test. 미래에 할 일이 지금 두려운 거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아주 훌륭합니다. 수고했고요. 다음에 그렇다면 자동으로 다음은 교재 프린트 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